옛날부터 클래식이란 자체가 그 남자들이 악기를 가지고 처음에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남자가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. 제가 지휘를 시작하면서 난 여자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할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. 또 항상 지휘를 하시는 아빠 옆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지휘자로서의 어떤 모습만 봤지 아, 여자는 못하고 남자는 할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. 같이 작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 의아해했었죠. 여자분이시네요라든지 여자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잘 들어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. 여러 악기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음악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어요, 각자가.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가는 느낌으로 또 함께 가도록 만들어주는 지휘자이다라면 마음이 많이 열리죠.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꾸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. 소극적인 모습들을 버리려고 많이 했었고, 적극적인.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힘든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큰 작품을 하는 일이었었는데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작업을 해가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자괴감들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야말로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? 의외로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근데 공연은 잘했어요. 참 기적 같은 일들이라 그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참 많이 울었죠. 참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,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길이기도 하고. 자들이 같이 희열을 느끼고 있구나, 또는 만족감이 있구나, 그리고 관객도 그걸 느끼고 있구나. 그럴 때는 가장 보람이 있죠. 정말 멋진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도 좋고, 그것보다는 한 번도 그런 악기들을 보지 못하고 그런 오케스트라라는 그 음향들을 들어보지 못한 소외지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. 큰 프로젝트가 되겠죠?